이번 패널 토론을 함께 해주실 패널과 모더레이터 분은 왼쪽부터 데니 크레딧샌드 CSO님, 커먼 컴퓨터 김민현 대표님, 업라이즈 김두언 MFO님,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님, 엘리시아 임정건 대표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더레이터를 맡기신 데니 크레딧샌드 CSO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레딧샌드 CSO 데니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커뮤니컴퓨터 김민현 대표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NFT에 대해서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의 역사와 그리고 NFT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블록체인 시스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다못해 NFT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한번 궁금합니다. 네, 합리적인 가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더리움이 프로그램들의 연결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NFT의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제너러티브 프로그램으로 생성이 되고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티스트가 한 건 한 건 그리는 것보다 프로그램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양, 뭐 만 개 뭐 이런 거 패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게 아이템을 입거나 패션 아이템이 생성되거나 하면서 한 NFT를 중심으로 많은 아이템들이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 프로그램의 개수와 NFT의 개수가 더 큰 팩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매하는지 아닌지 여부보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NFT를 제너레이션 하는지가 더 많은 NFT의 생성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도 거의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NFT가 인간이 만들어낸 NFT가 더 많은 거죠. 테크니컬리 보면. 그랬을 때 그럼 프로그램을 누가 만드느냐 하면 그거는 지금은 디벨로퍼가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AI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AI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제 명제가 거의 성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면 모델인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개발자가 아니라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AI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는 AI 아트 이런 거는 정말 그냥 키워드만 넣으면 계속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자산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해 주신 헤게모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업라이즈 김두원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앱들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앱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웹3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조차도 웹3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아까 반도체를 예로 들어주셨어요. 반도체가 이제 세계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경제적인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와닿을 수 있는 웹3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이 처음에 다가올 것인지에 대한 근시안적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뭐 빈센트입니다. 질문은 이런 거죠. 웹 3.0이 왔는데 체감적이지 않다. 글쎄요, 사람마다 온도차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에 자기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반경이 집중돼 있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속도는 좀 다를 거라고 보고요. 데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각자 저희 이렇게 좌잠에 임하시는 분들은 왜 3.0의 시대정신, 즉 이제는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시대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 같은 뭐 인싸도 지금 같은 시대에 너무 급하다, 너무 서두르고 있다, 아직은 요원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떤 큰 판의 변화가 있을 때 늘상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고 현실 경제에서도
하지만 그런 챌린지들, 그런 질문들이 지금의 시기에 좀 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지금의 딜처 자산의 크레딧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더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우려들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 정말로 좀 요원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받아들이는 아니면 집중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에 따라서 그 속도가 좀 다를 뿐이지 아마 그 가는 곳이 목적지가 틀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자, 웹 3.0에서 현실 세계에서 그럼 어떤 우리가 체감적으로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글쎄 오늘 저희가 말미에도 자율적인 조직 DAO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DAO가 갖고 있는 상당한 잠재성이 결국 현실적으로 웹 3.0을 피부에 와닿게 좀 더 근시안적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트리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광장의 강형구 변호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크립토 시장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자산 시장보다 훨씬 더 변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인터넷 버블을 경험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굉장히 빠르다고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버블이 엄청난 속도로 이제 꺼지긴 했는데요. 크립토 시장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2022년 초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뒤에는 또 크립토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었고 그런데 이제 법무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게 NFT가 이제 증권성 이슈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무적인 현실적인 법안이 이제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크립토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런 법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궁금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법률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참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 즉 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과 관련된 규제 필요성이 그때 이제 고민하게 되고 그게 규제 법률로 반영될 때까지 시간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그 시간을 맞춰서 이제 규제를 했다. 그러면 또 그 법률은 그 해당 법률이 적용될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또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전된 방향의 그런 어떤 기술 발전 오히려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규제가 없기 때문에 요즘 특히 크립토 시장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원래는 이제 우리가 네거티브 방식 소위 말하는 이제 그냥 일단 미국 영미계가 보통 그런데 일단 다 풀어주고 문제가 될 때 사후에 이제 강하게 제재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방식인데 사실은 저희 이쪽 영역은 특히 금융 분야 쪽의 영역은 파지티브 방식이에요. 미리 사전적 규제를 만들고 여기에만 따라가라라는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크립토 시장이 이 금융 영역이라는 부분하고 자꾸 이제 접목이 되려고 하는 지금 순간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뭐냐? 그 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규제의 틀에 갇혔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진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금융당국은 대부분 하지 말라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이 이거는 사실 크립토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술 기반의 산업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법률과 이 기술은 항상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일단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빨리 쫓아가서 필요성 있게 규제를 해주느냐. 즉 너무 과잉 규제를 하게 되면 비즈니스가 죽을 거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막연한 상태를 만들게 되면 법적 불안정성에 의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시아의 김정건 대표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시아에서는 현실 자산 대 현실 자산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은 ABS를 발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ABS거든요. 디지털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해서 그거를 토큰 경제를 통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그런 토크노믹스를 도입한
플랫폼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 지금은 부동산 기반으로 하시지만 나중에는 서비스를 어디까지 확장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욕심 같아서는 사실 뭐 모든 이제 현실에 있는 자산들을 다 토큰화를 한다면은 참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팀원들하고도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해보면서 아 쉽진 않겠구나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그 NFT 쪽 설명을 하면서 형태가 없는 것, 있는 것, 그리고 등기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을 이제 구분을 제가 지었었는데 저희가 해보면서 이제 팀원들께 얘기하다 보면은 그 순서대로 좀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형태가 없는 것들 없으면서도 실물의 어떤 자산의 권리라든가 자산의 어떤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먼저 뭔가 토큰화가 되어서 뭐 금융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익숙해지고 약간 표준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형체가 있는 거에 대한 자산은 어떻게 연결될까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실현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가장 규제도 심하고 어려운 약간 등기까지도 필요한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똑같이 이제 그 표준을 이제 만들어가고 네, 개발을 하고 좀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스터디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을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지금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하고 싶은 청중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규제안이 언제쯤 우리나라는 나올 것 같은지 법 쪽에서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지금 현재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이쪽의 어떤 디지털과 관련된 이런 법안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본다면 하나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이번에 정무위에서 소위에서는 일부 이제 통과된 면이 있는데 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도 물론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은 현재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의 법안이다 보니까 사실 약간 좀 미완성 법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입 규제, 영업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완성인 법이라 거기서도 내년을 이제 목표로 해서 하겠다고 했고 대신 이제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의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 이거는 일단 제가 볼 때는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될 수도 있겠다. 이거는 특별히 어떤 이론이 없거든요. 여야의 어떤 이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거나 그럴 게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 법안은. 그래서 그 이 불공정 거래 중심의 윤창현 의원안의 법안은 일단 내용적 측면에서는 통과 가능성 빠를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는데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또 분명히 이제 공청회도 열고 하면서 뭐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전혀 그냥 깨끗하게 싹 끝나지는 않을 거고 그 과정은 있을 것 같으나 큰 넓은 어떤 이런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땐 기본 같이 말씀드린 그 법안은 연내에도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패널들 분께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뿐만 아니라 패널들 분들이 이제 답변을 해주셨던 거를 다 검토를 해서 패널 분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까 리얼월드 에셋을 NFT화 하는 것에 있어서 과거 제가 어떤 사례가 떠올랐냐면 예전에 구글에서 책을 OCR로 읽어가지고 모두 다 업로드 하겠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TML 프로토콜이 나오고 나서 홈페이지나 이런 블로그나 이런 정보들, 위키피디아들이 생성되기 전이죠. 그때는 백과사전이나 도서관의 정보가 훨씬 많았을 테니까 그런 레거시 에셋들을, 레거시 정보들을 새로운 폼으로 트랜스폼 하면은 좋겠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책이 그래서 실제로 다 스캔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긴 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전체 IT의 정보량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단 말이죠.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정보의 양이었는데 이것이 그 리얼월드 에셋을 업로드하는 과정과 버추얼 에셋을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 어떤 그 현실의 자산들을 토큰화해서 뭔가 블록체인상에 기록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시로 부동산을 이제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것이 뭐 그 실제 사물을 뭐 올린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 부동산이 가지는 어떤 성질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뭐 소유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파생은 어떤 상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다는 의미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론 이제 책을 이렇게 스캔을 해서 그 내용이 뭐 0부터 뭐 100까지 모든 컨텐츠가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어떤 면에서는 의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현실에 있는 자산들 중에서도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것들이 분명히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될 수 없었던 것들, 그리고 만들어질 수 없었던 상품의 형태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과 융합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 뭐 그리고 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좀 더 능동적인 투자 형태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만. 네. 네. 제가 사실 그분에 관심이 많아요. 아, 예. 네.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현실에 있는 자산을 원체인상에서 기록하는 것 자체가 상품과 성질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그 가치에 대해서 더 좋아지는 가치가 있고요. 아니면 퇴색하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구정 갤러리아의 발레파크를 NFT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던 건데 그게 토큰화 세상에 열리면서 가치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큰 범주에서는 리얼 에셋을 디지털 에셋으로 치환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지만 이 자산이 바뀜으로써 가치가 떨어진다면 반대급부도 항상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말씀해 주신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뭐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결국 선택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실물 자산이 뭔가 블록체인에 기록돼서 뭔가 흔히 더 쉽게 얘기해서 STO를 상상하셨던 많은 분들은 정말 엄청난 거래 시장이 일어날 것이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게 기존의 모든 금융 상품들을 다 대체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뭔가 전통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사용자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선택할 기회를 더 갖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에 있어서 이제 의의가 있을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걸 올렸는데 사람들이 느꼈던 뭔가 감정, 뭐 희소성을 오히려 더 퇴색시켜 버리고 오히려 지켜야 할 가치가 오히려 더 훼손돼 버린다면은 그것은 아무래도 실험적으로 시도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점점 의미가 없어지면서 퇴색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아서 결국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돈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의미로서나 이런 것으로서의 이제 가치가 있는 것들만 원체인상에 되어서 뭔가 RWA 토큰으로서 남지 않을까, 그리고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AO로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단지 토큰이 사용될 뿐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공정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고, 그것 자체가 지금 현대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리소스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자체가. 그렇다면은 어떤 분야에서 지금 가장 이런 블록체인의 힘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 한번 상상을 해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네,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짧게 답변 드리면, 사실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생각한 게 많은데 워낙 전문가들 계시니까 스킵하고, 저는 그냥 비트코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흔히 잘못 알려진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것이 비싸고 비효율적인 기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비트코인 이전에 한 번도 파이낸셜리 합의된 상태를 글로벌하게 가진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의 계좌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베이스였던 것. 한국에 있는 우리은행의 계좌 정보랑 미국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계좌 정보는 전혀 호환되지 않는 데이터 체계였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엄청 옛날에 보면 이 원화를 달러로 바꾼다는 행위조차 잘 안 되니까 뭐 그냥 퉁쳐서 1달러에 500원 해가지고 허가받은 사람만 달러로 바꿀 수 있고 이런 시절조차 있었고,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그 상태에 있다는 거죠. 저희 정도의 이제 원화 리퀴디티를 가지지 못하면은. 그래서 그 말씀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인프라인데 그것을 비트코인이 굉장히 간단한 스트럭처로 해냈다는 거죠. 합의된 계좌 상태를 글로벌리 유지하는 탈중앙화란 말 별로 안 좋아요. 분산화된 P2P 일렉트로닉 캐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비용 세이브를 많이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글로벌리 합의된 상태가 굉장히 싸졌는데 그 트랜잭션이 그래도 몇만 원 한단 말이죠. 네. 여기서 혹시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하시는 1원도 안 되는 비용을 들여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컨 레이어에서 더 싸는 수단이 있음에도 왜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느냐 말씀이시죠. 한국에서 다른 나라는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외화에 대한 정의가 있고, 외화에 대한 정의는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이미 두 개 나라에서 법정화폐니까 비트코인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외환이 분명한데 현행 외환 외국환 관리법이죠. 거기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 아까 윤창규 의원의 그런 상당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특수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 NFT 등이라고 하는 그 등이 들어가는 순간 뭐 그건 이 블록체인 생태계는 압축된 말로 엿됐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등을 빼지 못하면. 그런 법률이 왜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잘 이해 안 가지만 생태계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결제를 시도하려고 하는 행위가 그런 사토리 없는 거죠. 그건 어디에 문제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정말 김도원 선생님한테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답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짧은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대체제가 많죠.
결제 수단의 대체제가 참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성에 접근해서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이용해야겠죠. 싸니까. 그리고 이외 국가들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신용카드의 인프라 자체가 중국은 없었고 한국은 깊이 뿌리박혀서 그 다음 넥스트에서의 온도차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우회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스틴 타임에서 저스틴 케이스로의 변화 이제 앞으로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법률적인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률적인 해석은 아까 어느 생태계에 어떻게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강 변호사님이 잘 얘기해 주시겠지만 저한테 소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효율적인 건 맞지만 지금의 작금의 시대상을 놓고 봤을 때 효율성보다는 좀 더 크레딧 이슈 아니면 좀 더 범용성에 대해서 아직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한국에서 굳이 그 온체인상에서의 그런 트랜잭션 코스트를 차치하더라도 워낙 거래가 편한 것들이 있다. 네, 그 부분이 좀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간단하게 그냥 법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지금 그 가상자산,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이제 가상자산이고 또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법률적 판단에서 왜 이게 지급수단, 즉 말씀하신 그 말씀은 결국 이제 이게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가 좀 만만치 않느냐라는 부분이 일단 이제 금융당국의 시각은 이래요. 일단은 지급수단에 따르면 스스로가 가치가 변하면 안 된다. 즉 가치가 이게 척도해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변한다는 거는 그거는 지급수단의 성질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때의 문제점은 거기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종의 선불전자에서 발행 관리업이라고 있는데 그 지급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상자산을 수단으로 한 지급수단일 경우에는 현재 우리 법은 전금법,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전금법에 따라서 그 업을 하려면 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선불전자에서 발행 및 관리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당국 입장은 받아주질 않아요. 왜 받아주지 않느냐. 가상자산은 지급수단 성질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자금융업을 그 형태는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정확히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 거래법은 이제 기재부의 이제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지급수단자 성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도 비슷한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옛날에 아마 ICO 하면서 저도 그런 법률 이슈를 많이 이제 달아봤는데 결국은 그 이 외국간 국경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간 신고가 필요한데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를 신고를 하고 싶어서 신고를 하려면 한국은행이라든지 외국간 은행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당국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신고를. 왜 받아주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말씀하신 대로 외국간 즉 지급수단 성질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정부 입장 즉 금융당국 또는 뭐 기재부 외환당국 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을 결제수단,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게 보는 게 지금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도 안 받아주고 있고 특히 그 업, 전자금융업 등록도 안 받아주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현재 지금 이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이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현재는 금융당국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을 받아주지도 않고 신고도 안 받아주고 있지만 추후에 분명한 건 이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해외에서 결제서를 사용한다면 그럼 이 결제서는 도대체 뭐냐라는 이슈가 분명 발생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을 또 발생할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이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토론 대담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해 주신 네 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제 이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